안녕하세요. 재정이 TV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유치님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모두들 건강들 관리들 잘하세요. 제가 비비고 전복죽에 대해서 먹어본 바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비비고 전복죽 종류가 야채죽, 소고기죽, 호박죽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한테는 이 전복죽 이게 입에 맞더라고요. 저한테는 비비고에서 비비고 전복죽, 비비고 전복죽. 이 회사 메이커 이름 나오지에. 이걸 제가 먹어보니까는 비비고 전복죽을 제가 먹어보니까는 어르신들 모시고 계시는 분들 가끔씩 한번 사드려 보세요.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앞전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하셔서 집에서 진짜 밥을 못할 정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프레스에 가서 가면은 골고루 있어요. 야채죽, 소고기죽, 호박죽, 비비고, 전복죽이 골고루 있습니다. 있는 데서 저희 어머님께서는 골고루 다 사드리는 데서 야채죽을 또 특히 또 평상시에 좋아하는데 야채죽을 굉장히 좋아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전복죽이 또 맛있더라고요. 옛날에는 호박죽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는 저도 나이가 먹었는가 입도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복죽에 간단합니다.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세요. 그리고 아침에 남편분들 출근할 때나 아이들 간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드리세요. 드리면은 굉장히 남편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우리가 마트에 가면 이 영수증 있다니까. 영수증 보이시지? 영수증 이런 거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레이브에 충전을 시키세요. 그러면 이게 적립이 되거든요. 이게 레이브에 이게 적립이 됩니다. 이게 적립이 되고 이게 또 포인트 보너스 점수 여기 넣지에 보너스 점수로 레이브에 여러분 이 영수증 한장 이것도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마트에 가시면은 꼭꼭 받아가지고 레이브에 이게 종이 한 장에도 무시 못합니다. 이게 다 돈입니다. 여러분 충전해 보세요. 레이브에 여러분 다 네이버들 다 휴대폰에다 깔려가 있지에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차곡차곡 모이면은 자기가 사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이 영수증을 모아서 마음대로 비비고 전복들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경험 바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으시면은 재정이 TV를 아껴주신 우리 유치님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 좋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우성입니다. 사랑합니다. 전복죽 비비고 비비고 전복죽.